자, 그러면은 이그 책을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조금씩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다시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그첫 번째 문단 좀 읽어주시겠어요? 군사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 질 둘레르의 사상의 반영물이다. 내가 이 철학을 논하는 이유는 이 철학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긍정하기 위해서는 긍정되어야 할 것을 그 텍스트로부터 표현적으로 확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긍정이란 전면적인 칭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분의 긍정. 그 긍정 이전에는 결코 다른 부분들과 식별할 수 없을 어떤 부분의 긍정이며 전체와 아울러 창출되는 부분의 긍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은 늘 비판과 불가분적인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긍정과 비판의 언어 활동, 단순한 말의 언어 활동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관념의 언어 활동 혹은 관념의 표현 활동이다. 문을 통해서 비로소 그 전체 다시 새롭게 태어나 재개되는 전체에다가 지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철학의 논문은 하나의 글쓰기로 변형하고 또한 사상 속에서 연구는 바로 철학함 그 자체로 생성 변화해야 한다. 이 양쪽의 이해 과정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나는 본서를 독자에게 제시하고 싶다. 철학에서 논문과 연구는 글쓰기와 철학함 그 자체로 생성 변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의 논문과 연구는 단순히 사회나 시대와 공기능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의의 이상으로 그 어떤 것도 내보일 수 없고 다수자의 가장 쇠약한 구성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일반적인 논문과 연구가 다수자의 소수성 속에서, 즉 적용의 질서 속에서 안정된 하나의 원만한 결과에 불과한 것에 반해 하나의 글쓰기와 철학함은 창조적 도수자의 자수성을 표현하고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자 속에서의 실험에서 벗어난 어떤 반실험적인 활동, 행위의 분위기가 끊임없이 감각이 된다. 이 분위기 혹은 증기,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의미에서 어떤 재개의 원인이 되는 것만이 갈수 있는 비역사적인 표피, 하나의 산만을 늘 둘러싸는 구름, 비물질적 기상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하기 위해서이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 서양 철학에서 구원 그러면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구원하기보다는 철학적으로 긍정하기 위해서고, 그런데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무조건 그거를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떠받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긍정함으로써 내가 그걸 긍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과 식별할 수 없었을. 그러니까 그막 뒤섞여 있는 것들을 내가 그거를 긍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이렇게 변별시키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드러져 있어서 끄집어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내가 그거를 긍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추리가 어떤 사람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상찬이 아니고 어떤 부분의 긍정. 그러니까 전체를 긍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조건. 그거는 이제 전체를 긍정한다는 거는 어떤 비판도 개입되지 않는 수동적인 받아들임, 일종의 종교적인 받아들임 이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역설적으로 비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비판이 아니라 크리틱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을 잘 골라내가지고 마치 그 모래에 금이 있을 적에 금을 골라내듯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게 원래 크리틱이란 말의 의미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여섯 번째 줄에서 긍정은 늘 비판과 불가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어떤 말의 활동이라기보다도 스피노자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관념의 언어, 관념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할 철학사적 배경을 전제해야 좀 들어오는 대목인데, 이때 스피노자가 말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 경험자들이 말하는 인식 결과라기보다는 내가 존재하는 한 방식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그런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스피노자에서는 내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에. 이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생각하고 관념하는 거하고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게 전혀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내가 마치 시에서 누구를 만나듯이 이 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난 거. 조우한 거예요, 여러분. 조우하고 내가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이걸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유와 언어 자체도 마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생각하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등등이 그 자체가 지금 나의 존재 방식인 거지, 그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긍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다시 자기를 여는 그런 이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철학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논문은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 데이다가 말하는 에큐티르 같은 의미에서의 단순히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진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현대사회는 그거를 끝없이 요구를 하죠. 끝없이 어떤 그런 형식을 맞추길 요구를 하고, 더더구나 그걸 또 영어로 써야 그걸 또 알아주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에서 우리 글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그것도 나의 존재 방식이고, 그래서 논문이 아니라 글씨가 돼야 되고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이 사유가 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그 보면은 그게 열 몇째 줄인가 공 가능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철학은, 철학의 논문과 연구는 단순히 사회나 시대와 공간응적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그 어떤 것도 내보일 수 없고,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공간응하다는 말은 컴퍼시블 하다는 거예요. 컴퍼시블. 이거는 라이프니츠의 용어예요. 라이프니츠 용어. 만약에 이정우라는 사람은 2010년 10월 4일인가 5일인가 오늘이 5일인가 10월 5일에 아테네 스타디에서 강의하는 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분은 2010년 10월 5일 아테네 스타디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2010년 10월 5일 이 동교동에 있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나도 강의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지? 그게 공가능성이에요. 공가능성. 컴퍼시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공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함께 가능하지 않았다면, 컴퍼시블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라이프니츠의 공가능성 개념이에요. 공가능성.
내가 볼 때는 이 개념을 여기서 쓴 거는 약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볼 적에. 어쨌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회가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저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레귤레이팅해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딱 아구를 맞추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구를. 그렇게 하는 게 논문이고 연구라는 거죠. 이 사람을 쪽에. 우리는 그게 그 아구를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논문과 연구가 아니라 글쓰기와 철학함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그러므로 이들 일반적인 논문과 연구가 다수자의 소수성 속에서 즉 적용의 질서 속에서 안정된 하나의 원만한 결과에 불과한 것에 반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하나의 글쓰기와 철학함은 창조적 소수자의 다수성을 표현하고 산출한 것이며 다수자의 소수성이라는 표현하고 아래 뭡니까? 소수자의 다수성이란 말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정확히 대비가 되죠, 그죠? 다수자와 소수자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말로 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많다 적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수자, 소수자라는 말은 숫자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근데 이 세계에 있는 자가 많아요? 없는 자가 많아요? 없는 자가 훨씬 많지. 있는 자가 더 많으면 참 행복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반대잖아. 그지? 있는 자는 아주 조금이고 없는 자는 훨씬 많잖아. 가진 자는 아주 조금인데 못 가진 자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다수자의 소수성이고 소수자의 다수성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다수자는 적은, 오히려 적은 거고 소수자는 오히려 많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논문과 연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다수자의 소수성이 만들어낸 적용의 질서. 적용보단 제가 보기엔 적응이죠, 적응. 적응의 질서지, 이게 적응. 그러니까 다수자가 지배하고 모든 것이 다수자의 뜻으로 되는 그런 세상은 다윈이 이야기한 자연도태의 세계하고 하도 다를 바가 없죠. 인간의 세계와 생물학적인 세계가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지, 그지? 그렇게 모든 게 가진 자의 힘으로 오는 게 움직이는 세계는 마치 다인이 말하는 생물학 세계에서 적응을 잘하는 생물체는 살아남고 적응을 못하는 생물체는 도태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인간 사회와 생물 사회가, 그죠? 냉소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죠. 이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적응의 질서죠. 적응의 질서. 반면에 반대로 철학함은 거꾸로 창조적 소수자의 다수성을 표현하고 산출하는 것이다. 창조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수자이기만 하다고 해가지고 도덕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자인데 자기가 소수자라는 사실을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비굴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심지어는 왜 흑인인데 그 백인한테 왜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일제시대에 그 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붙어가지고 한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수자이기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덕적 경향성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거는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불쌍한 사람이지, 그지? 창조적인 소수자들. 소수자로 살아가면서도 의식이 있고, 거기서 끝없이 반성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원한이나 불평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끝없이 반추하고, 사유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노력하는 그런 소수자들.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의 다수성을 표현하고 산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수자 속에서의 실현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반실현적인 어떤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한 그
카운터 에펙트.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개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직관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활동의 분위기가 끝없이 감독이 된다. 이 분위기, 이 증기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어떤 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만이 가질 수 있는 비역사적인, 여기에서 비역사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어휘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휘예요. 여기서는 거꾸로 왜 그러냐 하면 헤겔이라든가 이런 식의 목조론적 역사처럼 어떤 우리의 삶이 마치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작동되어 간다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위나 모든 걸 자꾸 그런 어떤 거대한 그 신화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또 평가하고 끌고 가려는 그런 식의 역사가 아닌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그런 어떤 포피, 이때 포피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서피스라는 의미에서의 서피스. 아까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얘기했지만 들레즈가 버추얼로부터 액추얼로 얘기 가는 걸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서피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긍정이건 부정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들레즈 철학은 항상 두 차원이 갖고 있는데 하나 뭐냐면 버추얼에서 액추얼로 가는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액추얼 자체의 어떤 구조라고 할까 논리의 레벨이 있어요. 이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버추얼로부터 심층에서 표층으로 올라오는 요걸 다룬 게 차이와 반복이에요. 차이와 반복.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액추얼한 차원 자체, 이 서피스 그 자체의 논리를 다룬 게 의미의 논리예요. 그래서 차이와 반복과 의미의 논리를 함께 읽어야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의 틀이 읽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아마 첫 시간이라가지고, 그, 낯선 용어 같은 게 계속 막 그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가 진행되면 조금씩 그 한 가닥이 풀려갈 겁니다. 그 니체적인 의미에서의 재계의 워진이 되는 것만이 가질 수 있는 비역사적인 포피, 그 다음에 하나의 삶, 그 들레즈가 마지막 쓴 글이죠. 윈네 위라는 어 라이프라고 하는 그 너무 조그만 논문인데 그 마지막에 쓴 글이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인용한 겁니다. 하나의 삶만을 또는 이거 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생명만을 둘러싸는 구름 비물체적인 기상현상이다. 이때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비물체적이라는 이 말 물체적인 것과 코퍼리얼한 것과 인코퍼리한 것, 필요한, 요건 나중에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학급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